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발장에 거론된 청소년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한 여학생이 교사와 관련된 성문제를 상담하러 수차례 다녀갔다고 하는 곳입니다. 상담센터는 상담자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상담 내용과 관련해 취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담자 보호가 저희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요. 죄송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요. 일단은 그 상담을 했다 안 했다 그 말 자체도 벌써 그 내담자 보호 차원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발장엔 상담센터가 지난해 이미 학교 측에 이 문제를 통보했다고 돼 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 학교장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을 찾아뵈러 왔거든요. 전화를 드리고 이제 문자도 남겼는데 이제 답이 없으셔가지고. 학교장은 현재 자리에 없다면서 취재진과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SBS 와서 인터뷰 때문에 왔다고 말씀드리니까 인터뷰 할 의향은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교장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남자 교사 여럿이 와 취재진을 가로막습니다. 저희가 취재 때문에 와서 기다리는... 언제 나가시라고요? 아, 나가라고요? 예, 예. 아, 저희는 그 교장 선생님 꼭 만나 뵈야 될 것 같거든요.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사안인 것도 없고 밝혀진 것도 없는데. 울지 마시고. 그럼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아시죠?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모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선생님 제자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세요? 알았어요. 나가세요. 일부 교직원은 취재진을 쫓아내려는 교사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 아니 여기 왜 나와서 있는 거야? 잘못된 걸 학교에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왜 나와서 뭐 하냐고 지금. 어떤 거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동요될 거 아유 아이들 뒤에 숨어갖고 장난하지 말고. 교육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끝내 교장을 만날 순 없었습니다.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총동문회 측을 찾아가 봤습니다. 동문회 측은 이 사건을 파악하고 고발장을 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동문들을 모았죠. 이런 소문이 있다는데 이거를 니들 생각은 어떠니? 근데 그 중에서 하는 애들은 또 이거를 너무 크게 밝히면 모교의 흑칠이잖아요. 이런.